안녕하세요, 레이징과 루페이퍼스리스포. 네, 투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샤! 23명이나 하셨네. 많이 했구나. 많이 했는데? 야, 많이 했네. 한번 봐볼까요? 두근두근 한번 봐볼까? 네, 뱃사공의 나라 베네치아. 이거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데. 네, 알바니아. 이거 죽어요, 이거. 네, 인간이 할 때가 아니야, 저거는. 뭐더라? 비잔티움 제국의 난이도가 기본 4면 될걸? 네. 뉴큐 아시죠? 이게 무슨 생지옥이야, 생지옥. 아, 진짜 내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 지금 2개나 넣었다. 네, 폴란드. 폴란드 좋죠. 네, 나중에 리투아니아 동부연합 하고, 그 다음에 동부연합 한 다음에 커뮤니스트 만든 다음에 동유럽의 힘을, 네, 그 다음에 네, 러시아까지 먹을 수 있는 나라 폴란드 참 좋죠. 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진짜 좋죠. 네, 나중에 신놈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네, 포텐셜을 갖고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나와. 진짜 이분들 너무하시네. 당구 싫어하는 거.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심심해서 넣어봤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8분이나 투표했었어, 알바니아를. 이분들, 어떡하냐? 야, 어떡하지? 네. 뱃사공의 나라 베네치아 2표, 알바니아 8표, 류큐 3표, 폴란드 4표, 롬, 네, 신롬 5표, 기타 1표. 네. 뭐지, 이거? 망했다. 헐. 이걸 지워버리던지 해야겠어. 큰일 났는데, 이거? 알바니가 될줄 몰랐어요. 야, 커피나 마시자. 커피가 오늘따라 쓰구나. 왜 이렇게 쓰지, 오늘따라 커피가? 이거 큰일 났다. 야, 물이 엎질러졌는데,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알바니아, 여러분들의 의견 잘 받아들였고요. 알바니아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할줄 몰랐다, 난. 근데 잠깐만요. 어떤 분이 이 말을 하셨죠? 알바니아는 최고의 장군, 최고의 왕, 최악의 이웃 상황이라고 말을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네. 일단 알바니아 같은 경우 이념을 보시다시피 스칸데르 맥의 아래하의 땅들, 맥혹병의 땅, 네, 알바니아 왕국 치고빠지기, 독수리의 땅, 알바니아의 관용, 제후의 권력을 악화시켜라. 알바니아 전통은, 네, 알바니아 인형과 전통과 야망은 모두 다 군사 관련이에요.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왕은 민족 영웅, 네, 스칸데르베그, 네, 스칸데르베그가 있는데. 그리고 내 땅은 하나, 자치도 6 이네요.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뭐 하긴 해야지, 그래도. 네. 아이씨, 시끄러워. 네, 철인 모드 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못 치게 철인 모드로 플레이하도록 하고요. 이거 노답이다, 이거. 시끄러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타이머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0분 키도록 하고.
알바니아 시각부터 재정이 그지 같은 게 보이네요. 1.33 투카. 와, 비잔틴 제국이 참 좋은 나라였어. 1.33이 이유가 옛날에는 훨씬 심했어, 알바니아. 네, 훨씬 심했는데. 근데 이제 국가를 내, 모든 국가들은 주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1투까지 벌리게 돼요. 1투까지 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세로 벌린 수입 0.14, 생산 0.07, 그리고 라구사 무역 수입을 0.12 벌리네요. 동방정교회 받아들일까? 아, 카톨릭아. 뭐야, 지배 중? 이 시키가 날 복속시키려고? 네. 일단 땅 하나 국가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딨냐, 관계. 빨리 야, 뭐좀 만들어라, 얘야. 잠깐만요. 라구사. 라구사라. 라구사로 쪽으로 가냐, 아니면 제노아 쪽으로 가냐인데, 제노아 쪽 가겠습니다. 라구사 양식으로 이제 코딱지 만나러 뭐 있다고, 네. 라구사로 가겠습니다. 아니, 제노아로 가겠습니다. 끄죠, 시키야. 너희 쪽안 가. 그리고 동맹은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잘, 헝가리 되겠네? 헝가리 라이벌. 잠깐, 헝가리 빼. 동맹을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랑 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젠장아 씨. 아, 이거 대, 아, 대, 대다가 안 되네, 씨. 네, 관계도 개선해가지고 일단 이 그지 같은, 네. 동맹, 비잔틴이랑 동맹했네? 개종 256. 땅 주지도 못해. 뭘 찍냐? 첩보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행정 쪽에는 안정도 비용 국가조세 있고요. 속도 3으로 해야겠다, 이거. 네. 요새 있지? 요새도 없는 그지 같은 나라네요. 세르비아, 라이브 지정 됐고요. 일단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랑 동맹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스만님께서 저희를, 그리고 네, 알바니아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베니스가 우리 코어를 갖고 있고, 오스만조차 우리의 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코어를 갖고 있다는 뜻은, 저희한테 전쟁을 한다 해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네, 아니, 최소한의 페널티로 저희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참 슬픕니다. 슬퍼요. 이런, 소국에, 아, 이, 네, 아, 야, 이 기사 이 필요 없어. 지금 기병이 중요해. 지금 보병을 더 뽑아야 이거 가지고, 네. 보병을 3년대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미래다. 군사가 미래다. 알바니아. 그리고, 네, 37, 52. 키프로스가 베니스의 무역연합에 합류되었습니다. 속도 천천히 해야지 약간 좀 여유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스만이 아쿠코뉴에게 전쟁 선포했습니다. 그 나라는 저의 정복을 전쟁 명분을 들었습니다. 세르비아가 Discover now independence by the Serbia. 뭐야, 이거? I will discover now that our independence gets by Serbia. 세르비아 우리 독립보장을 해줘? 나이스! 여러분, 네, 세르비아가 우리 독립보장을 해줬다는 거는, 늘 우리 라이벌일 텐데? 내가 너 라이벌 지정했는데? 독립보장을 했다는 건 만약에 오스만이 나의 전쟁 선포하게 된다면 세르비아가 따라오겠다는 건데, 세르비아 군사수는 거의 약 8년대 정도 됩니다. 8년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네, 혼산이 노플에 땡기고 있고, 하나는 네, 다른 데 보낼 만한 데도 없으니까 라고사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이 8년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죠.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나마 베니스, 오스트리아 50, 39, 56 동맹 잘하면 될것 같다. 속도 4로 하겠습니다. 우선이 어차피 아쿠코뉴 전쟁 선포하니까 아쿠코뉴 동맹 국가가 없네요. 그러면 비잔틴 제국이 현재 동맹 세르비아랑 전쟁했지. 세르비아랑 전쟁할 때 시간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르비아 쳐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수위 0.3 투카. 그리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의 장점, 아니 세르비아가 아니라 알바니아의 장점이 딱 하나 있어. 스칸데르비아.
백으십. 네, 스칸데르 베그 장군이, 이분이 내 민족 영웅인데, 이분 왕이에요. 왕인데 스탯이 아주 좋아요. 오오오. 네. 그리고 왕 스탯도 좋고 후계 스탯도 좋고 미래가 아주 창창한 나라인데, 근데 현재 지금 외교 상태가 상당히 그지 같거든요. 그걸 잘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도 만약에 네, 비잔틴 제국처럼 미래가 있는 나라긴 합니다. 네, 미래가 있는 나라고 이걸 잘 살려야 돼요. 힘들 수도 있어요.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코어 있네, 우리? 우리 코어가 여기. 코어가 두 개나 있구나. 쓰레기 같은 땅이지만. 네, 오스만과 무역의 강국, 베니스에, 네. 코어가 박힌 지역이 있네요. 아유, 진짜,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씨. 어그로만 끌리지, 씨. 네, 소형선 두 척. 이분을 라구사에 보내도록 하고요. 그럼 수입이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을까요? 신성선언. 교황선언은 협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네, 거의 한 일주 동안 안 찍었거든요. 일주 동안 안 찍었고, 네, 제가 뭐, 나즈텍 올렸던 거는, 네, 미리 찍은 거예요. 미리 찍은 거고, 네. 교황선하께서는 우리 군주에 가장 존경받고 숭배되는 조상 중 하나가 진실로 신성하였도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거대한 축제 행사를 개최하십시오. 찬미의 노래를 부르라. 안정도 하나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가 높게 된다면 자동스럽게 수입도 조금 늘어나겠죠. 안정도 플러스 1인 만큼, 네, 플러스 1이면, 네, 그만큼 조세가 플러스 5% 올라갑니다. 신성로마제, 아니,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아니라, 카톨릭 교황령의 황제가, 교황령이 가져갔네. 씨, 주작 같은 놈들. 선거 조작 놈들. 아우, 써. 아, 왜 이렇게 쓰지, 오늘따라 커피가? 헝가리랑 동맹 가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랑 동맹이 오스트리아야. 헝가리랑 동맹이 오스트리아라면, 네, 오스트리아랑 나랑 동맹이 가능하겠다. 왕실이랑 콜. 내가 언젠가 이 거대한 대륙을 동군연합 먹을 수 있는, 와, 0.9. 네, 개종. 힘들겠다. 네, 그리고 교황님, 우리 위대하신 교황님이랑 관계도 개선이나 합시다. 오스만 현재 아크코뉴는 아직도 싸우고 있네. 아크코뉴랑 여기 카라코뉴가 먹었네. 아크코뉴 영토를 라카. 오스만의 코어가 박힌 영토를 카라코뉴가 먹었네요. 재밌어지겠는데? 그 폴란드, 그 나라는 다음에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Successor of the Windislas 3세.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는데, Let us appoint a local. 동군연합 실패됐는데? Local noble instead를 선택했습니다. 지방귀족을 설정. 뭘? 웬만하면 동국연합 되는데 폴란드님께서 운이 더럽게 없으시나 봐요. 네. 아, 투표해가지고 폴란드 뽑았으면 진짜 참 쉬웠을 텐데.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알바니아 선택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다니. 아, 아닙니다. 네. 아이, 알바니아 뽑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아이씨. 동맹하도록 하고 우리는 오스트리아 제국이랑 황제님이랑 동맹이나 합시다. 황제님, 사랑합니다. 네, 됐고요. 베니스 7만한 원정, 네. 맘누크, 헝가리, 보헤미아인데, 보헤미아 쪽이랑 잡으면 좋을 텐데, 보헤미아가 100% 헝가리 아니면 오스트리아 라이브 지정했으니까 관계도가 마이너스 0이겠죠. 헝가리랑 라이브 지정했네요. 베니스. 우리 교황성악님이랑 동맹을 하면 좋을 텐데, 신성화조 황제. 아, 우리도 신성로 가지고 가입하고 싶다.
네, 오스만, 전쟁 나가지 마라. 전쟁 걸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오스만이 비잔티움 제국에 전쟁 선포했으면 세르비아가 따라가겠죠. 세르비아가 따라가면 저는 세르비아를 전쟁 선포하면 비잔티니랑 보스니아가 오는데 비잔티니랑 보스니아를 둘다 상대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스만 제국께서 네, 세르비아를 치러 가게 된다면 보스니아만 오지 비잔티 벌써 털렸어 벌써 털렸어. 네, 클라임 달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네, 제타 하나만 먹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네, 저희 국가에 상당한 이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가 동방 종교라는 게 조금 하나 아쉽긴 하지만 저는 네, 지금 얘가 세르비아 쪽으로 올라가죠. 네, 니스 세르비아 군대 10년대 있고요. 오스만이랑 좀 이따 싸우게 될 겁니다. 싸우게 된 다음에 오스만의 제타 침공. 네, 오스만의 힘은 3.2, 2.5. 군사력이 상당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 오스만도 저희랑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왕스탯이 우리랑 비슷비슷하거든. 656. 네, 우리의 민족 영웅 스칸데르 베그. 네, 656. 그리고 오스만의 술탄. 네, 술탄 스탯 556. 우리가 더 우수해. 헤헤, 우리가 더 우수해야 돼. 네, 됐고요. 제출 점좀 올린 다음에 제타 지역 하나만 먹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오스만께서 지금 세르비아를 안 치고 그냥 네, 비잔티움 제국을 치는 걸 네, 마음 먹었네요. 0.29 두 칸. 얘가 테크 3이지. 내가 만약 얘를 치게 된다면 우리 교황성화랑 동맹을 하면 좋을 텐데 교황성화님이랑 동맹을 한 다음에 오스만 제국에게 단테 그 뭐였지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여기 나오는 거 있었는데 십자군네 십자군을 선포하면 딱 하고 딱 이제 내가 이제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님이랑 손에 손잡고 네딱 내려가가지고 여기 뭐였더라 발칸반도를 차지하면 그런 시츄에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 힘드네요. 네. 힘들고요. 지금 현재 조세가 0.16, 조세 효율 88, 불만도, 도시, 코어, 성, 불교정, 아, 이거. 종교 때문에 지금 수입이 많이 떨어져요. 네. 종교만 아니면 조금 수입이 날 텐데. 종교 때문에, 네. 종교적 불관용이 21.1%죠. 마이너스 21.1%. 네. 여기 우리 국교가 카톨릭인데, 알바니아의 도시, 네. 지방에, 종교가 동방정교이기 때문에 저희랑 마음이 안 맞아서 네 조세랑 여러 가지 네 생산은 안 떨어지네 조세만 떨어지구나 네 조세 수입이 조금 떨어지네요 알바니아 8년 된 뽑았고 해군 기술 항상 콘도르티 빌리지 여기 네 계속 군사 자르는 거 보소 이분 인성이 후덜덜 하신데 네. 힘을 내요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 아직 안 밀렸어? 이 풀린다 이제 좀 있으면 풀려라 제타크 나 클라임 먹고 갈 거야 여기 풀려라 제발 아 이거 풀려야 되는데 6년대 수입 0.28 두칸 부패 척결 0.02 두칸 왕 스칸데르베그 쓴다 해도 내 네, 삼성짜리 왕이거든요 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제타만 먹어도 저희 개이득 보는데. 교황성아님이랑 관계도를 굳건히 했고요. 동맹까지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우리 교황성아님께서는 저희랑 동맹을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폴란드 쪽으로 훑어볼까요? 아, 폴란드 맞다. 동구전은 안 이어졌지. 그럼 우리 위대하신 프랑스 님도 저희랑 관심 없어 하고, 네, 카스티아 님도 싫어하시고, 아라고 님, 네, 나폴리를 동부연합으로 이끄시는 아라고 님께서도 현재 저희랑 동맹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맘루크 님은, 네, 24, 81 왕실현은 안 되니까 패스, 안 되고요. 그 누구 하나쯤 더 잡으면 좋긴 할 텐데, 지금 동맹칸이 하나쯤 남거든요, 지금. 뭐야? 알바니아 여기 먹고 있구나. 그래, 제타 먹어.
비잔틴, 에덴, 세르비아 47점, 콘스탄티노플, 천의 요새 콘스탄티노플, 가족관계, 헝가리. 네, for the past couple of days, we haven't been entertaining a guest from the royal court of the Hungary. 네, the one song of the queen, the full week of the hunting festival. 네, 아 그냥 뭐 헝가리랑 뭐 놀았다는 거예요. 네, 친척이란 이런 것이다. 헝가리 왕강, 네, 뒤따 놀았나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50 증가, 외교력 10. 아이고, 이런 것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테크 3이죠. 빨리 테크 4 찍고 위쪽으로 북쪽으로 전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르비아가 현재 세르비아가 동맹이지. 보스니아가 오고 헝가리는 영토만 주면 당장 달려간다고 하긴 하지만. 아, 이거 어떡하지? 현재 지금 동맹할 만한 나라가 바라비아. 바라비아는 오스트리아 쪽이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나? 10, 41. 동맹 되겠는데, 바라비아? 아니면 보헤미아는 안 되고. 바라비아, 잠깐만요. 국가 순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엮여야지 창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4만이나 있네. 프랑스 3만 3천. 오스만 3만 2천. 네, 인력 엄청 깎였네. 우리 치르면 한 20년 걸리겠네. 그리고 영국 3만 2천. 좀 있으면, 네, 좀 있으면 장미전쟁 터질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왕 죽고. 네, 여기서 깽판 반란군 나겠고요. 맘누크 3만. 맘누크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네, 이거 알바니아 플레이한 다음에 투표, 네, 옵션으로 한번, 네, 맘누크 넣어볼게요. 여러분 맘누크 찍어주세요. 네, 맘누크 좀 하게. 농담이고요. 네, 제가 올리면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걸. 네, 유큐만 안 찍으면 돼. 유큐도 넣을 건데 유큐만 안 찍으면 됩니다. 네, 642.73. 오스만님 이거 좀 때리고 가. 코소보, 니스, 수도가 여기지. 네, 브라니스코보. 약간 좀 러시아 이름 같다. 네, 우리 교황성화랑 관계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황형 영향력이 얼마씩 올라가나. 매달 매년마다 1.56씩 올라갑니다. 기본권 0.5랑 통제되는 추기경의 영향 0.0. 아니, 안 올라가고. 교황형의 영향력 0.5 때문에 진짜 안 올라가네요. 씨, 프로방스, 제노아. 저 제노아랑 동맹도 되겠는데. 제노아랑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무역연합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동맹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 도와주는 나라는 충분히 많아요. 네,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는,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 제노아와 그의 친구들. 잠깐만, 근데 처음으로, 네, 무역연합 처음으로 해보는데? 내가 만약에 전쟁에 당하게 된다면 무역연합 멤버들이 나 도와주러 오는 건가? 벤리스 나 싫어하네. 베니스 상관없어. 어차피 오스트리아가 얘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뭐 받을 만한 거 없나? 라구사가 오스만 독립보장해줬지, 여기. 네, 오스만 헝가리 동맹했네.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네, 천의 요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여기 산지지. 함으로 치기 좀 그렇겠다. 네, 산지라 가지고. 조세, 여기 땅 좀 몰릴까? 아니면 오스만한테 팔아버릴까? 이거 알바니아 영토? 우리가, 저희가 세르비아를 먹게 된다면 굳이, 네, 여기 영토는 필요 없긴 한데. 오스만님 어딨어? 빨리 좀 얘 좀 쳐봐. 세르비아 좀 쳐보세요. 새로운 과학기술, 네, 4테크 찍도록 하고. 네, 국가 인정 교회 하나 올릴 수 있네. 지역 조세 40% 증가. 오스만 어딨어? 여기 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먹고 있구나. 오스만님 라스카로 내려갔고요. 네, 라스카에서 제타로 내려갈 것 같은데. 제타만 먹자. 제타가 미래다. 산지인데?
테크 4 찍었니? 3이구나. 들어오시게 삼성짜리 스캔데르 매그 쓰고 쓰면 너희들 그냥 털리거든. 근데 문제는 스칸데르 베그의 장군의 단점은 공성이 없어요. 공성 장군 하나 좀 뽑아가지고 여기 수도 먹고 얘네들이 우리 거 공성한다 치면 네, 델레다 모르겠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 시기야. 와 14,000 있네. 14,000 속고 3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 시기가 7일. 아, 안 낚이네. 얘가 지금 네, 가면 12일 나오지. 아, 좀 낚여라. 아이씨. 아, 오지. 네. 빠졌습니다. 코스보로. 낚인 것 같아, 낚인 것 같아, 낚였다! 페이크다, 이놈들아! 스칸데르 베그! 스칸데르 베그의 맛을 봐라! 죽어라! 하하, 또 들어오네? 주사위 잘 굴려, 스칸데르 베그님! 이길 수 있어! 어우씨, 역시 스칸데르 육산위신네. 세통 얻었네. 우리 역시 진하께서 피땀 흘려서 내 막은 결과 괜찮네요. 21점. 제타만 내놔. 딴 거 필요 없어. 요새 먹어야 돼? 아이씨, 진짜. 비속히. 비속히 요새 있나? 요새 없지, 비속히. 비속히 지역 가가지고 공성이나 할까? 아니면 여기 수도 털어야 돼, 이거? 어 힘드네 이거. 역시 영토 이렇게 스릴이 넘쳐야지 유로파는. 네. 제발 여기 이거 다 먹어라. 그냥 이거 다 먹고 그럼 제타 이거 내가 먹게 되잖아. 감자기 행정기술 항상 받도록 하고요.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무역범이랑 시장 효율 올라가기 때문에 찍어도 별로 효율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돈이 없거든. 인력아 열심히 채워줘라. 콘스탄티노플 여기 갔구나. 콘스탄티노플 치러 갔고 이제 아르케아랑 모리아 치러 갔네요. 이제 그 찬란한 네, 뭐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네. 동로마 제국의 찬란한 역사가 없어지게 생겼네요. 네. 잘 가세요. 네. 찬란한 그 화려했던 네.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지구상에서 빠빠이 네, 하도록 하고요. 인력 차고 있네요. 인력 열심히 차고 있고요. 비쇼키 요새 없어 가지고 공성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7.9현대까지 뽑았어. 장군도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인력 좀 채우고 네, 한번 다시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대까지 인력 8년대가 있네. 뭐야 씨 깜짝이야. 우리 건 줄 알았네. 잠깐 우리 해군. 아 우리 해군 없구나. 다행이다. 야 역시 네. 큰일 날 뻔했네. 우리 해군 박살날 뻔했어. 있었으면 이 해군 박 하나 22칸인데 22칸짜리 영토인데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비속히로 가. 잠깐 공성이 있네. 리스크가 있는데 이러면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라스카 건너가지고 비속히로 가가지고 공성하면 얘네가 저희 레제 여기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공성의 장군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공성이 조금 빨리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테크 4 찍어 3이네? 잠깐만요. 한번 다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로 가면 9일 1월 9일. 아 시간 똑같네. 아 코소보로 바뀌었다. 수도
아, 이런 젠장할 코소보로 바뀌냐, 하필이면. 피해량, 아, 피해량 크다, 이씨. 코소보. 얘네도 상황 비슷합니다. 네, 상황 비슷한데, 아, 그래도 이 영토 3개면 얼마나 코소보 함락. 오, 코소보 함락 나이스. 이제 또뭐 있어? 이제 미쇼키로 갈까요? 네, 세르비아 털렸고요. 이제 보스니아밖에 안 남았어요. 보스니아인데 산지지, 산지 구름. 네, 페널티 잘 이용해가지고 잘만 덮치면 얘도, 네, 세르비아까지 이렇게 먹어가지고 영토 확장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먹게 된 다음 좀, 세르비아가 현재 보스니아 종교가 카톨릭이지. 카톨릭이가 광역적으로 많이 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는 없지 뭐. 보스니아로 가나? 보스나구나. 보스니아가 아니라. 한번 걸어볼까? 빠져. 네, 실수했다. 30일. 네, 빠져야 됩니다. 산지지. 아, 이거 내가. 29일. 내가 방어입니다, 이러면. 네, 제가 방어고, 너는 공격이야, 이놈아. 산지 페널티 받고요. 그리고 도화가 잠깐만요. 산지 도화 페널티. 아, 강이 있구나. 하하, 페널티 3 받아라 이놈아. 네, 페널티 3 받고. 네, 저희 잘합니다 여러분. 네, 속도만 천천히 하면 좀 합니다. 네, 좀 한데 다갈수 있죠. 요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네, 군사 다 막아가지고 더 이상 군사 못 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이렇게, 3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러분 저좀 합니다. 이거 이 정도는 해야지. 유로파 유튜버인데. 네, 아,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그래야지 명함은 주고 다니지. 나이스. 네, 이렇게 영토 확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유로파. 네, 르네상스 터졌네요. 테크 하나 올릴까? 아, 테크 올리지만 여기 영토 먹으려면 못해도 내 행정병 400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스만, 네. 세르비아 평화제한 끄져요. 자, 보스니아 50 넘나? 55. 아, 진짜 씨, 전차 합병 안 되네. 내가 바보입니다. 자, 이렇게 잘 먹으면 뭐해? 50이 넘는데. 아, 그럼 무역연합 탈퇴되겠네. 커피 다 식었어. 아우, 써. 네, 조금 쓰네요. 됐고요. 여기 공성하게 된다면, 네,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비쇼키, 보스나. 97층 안 되네. 그럼 따로 협상해야겠다. 알바니아는. 3, 3일, 2일. 잠깐만, 보스니아 먹으면 어떻게. 아, 쟤다안 되구나. 보스니아 그러면 속국화 시켜야 되나? 보스니아 속국화 시켜야 되나요? 110. 아, 안 되네, 씨. 아, 이거 전략 잘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속국화가 안 되네. 내 실수다, 이거.
오스만 칸달 동맹 풀고 내 열강의 저 양아치 같은 수법을 쓰네. 총만 받는 상인 오스만이 카라만의 전쟁 선포 독립 보장 중 경고. 어차피 피치 나도 없어 이제. 네, 세르비아 평화 제안. 네, 싫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겠네. 네, 광역장 세르비아 라구사 비숍키 먹었습니다. 세르비아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오스만 코어 없죠 여기. 수도 바꿔. 수도를 바꾸면 조금 좋지 않을까? 네, 제타로 바꿀까? 아니면 코섭으로 바꿀까? 일단 네, 코어는 박아야 됩니다. 코어 박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치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큰일 났네. 잠깐만요. 헝가리 여기 팔까? 네, 팔자 레자. 일단 유로페이블스 리스포. 네, 알바니아 플레이. 네, 현재 상황 잘 진행되고 있네요. 잘 진행되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